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번째 이제 사무실 위치 및 배치 부분이에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에다가 개소할까? 또는 이제 사무실 내부의 책상 대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뭐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컨셉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아웃라인을 가지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사무실 위치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은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유사한 거,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장사가 잘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먹자 골목이 왜 사람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될까요? 그리고 임대료가 비쌀까요? 거기에 가면 먹을 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식당이 있으면 식당이 있는 곳만,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라 그러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안 하고 뭐 지식 기반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 시너지가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곳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잔뜩 들어 있으면 서로 협업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이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무실도 바로 앞에 시청이 있고 뭐 법원이 있고 등기소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무 처리하기 굉장히 편한 거야. 걸어서도 갈 수가 있고 하니까요. 자, 회사의 경우에 거래처 등과 연락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지사 혹은 지점이 있을 때 조직 전체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전을 했는데 멀리 가려고 그랬었어.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제껴야겠다. 그리고 너무 멀어. 우리 집에서 너무 먼 거야. 가려면 출퇴근하려면 하루에 한 시간씩 걸려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있던 데 있자. 에? 그러면 집에서도 가깝고 에? 근처에 뭐 마트도 큰 것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있자 해가지고 현재 이제 옆옆 건물로 예전 사무실에 옆옆 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사무실 주변의 보건 위생적 환경이 양호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내용이죠. 뭐 근처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응?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사무실 배치예요. 자, 사무실 배치 얘는 뭐냐면 앞에 거는 사무실이 어느 위치,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고, 이번에는 사무실 내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집기나 아니면 사무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기기 설비 등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할 때 보면 촬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컴퓨터 있어야 되지. 직원이 몇 명이니까 컴퓨터 배치해야 되지. 그다음에 책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다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되죠. 됐어요? 자, 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뭐 프린터는 어디에 놔야 되는지, 뭐라 그러죠? 전자칠판 혹은 칠판, 회의 프로젝터는 어떻게 놔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공간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쾌적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사무실 배치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거는 사무작업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때요? 바로바로 이렇게 건너서 자료를 줄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동선도 좀 짧았으면 좋겠고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 원가가 저하될 수 있도록 고려한대요.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된대요. 뭐 당연한 내용이겠고요. 업무의 성격이 표현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 두목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촬영장이 3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직원분들이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준비실 뭐 강사님들 오시면은 뭡니까? 커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과자라도 주면 그런 준비실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업은 어떤 거예요? 네, 온라인 교육 업체니까 그런 강의 촬영장이 특색화돼서 그 성격에 맞게 표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대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대실주의라는 거는 이제 큰방주의인데 큰방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알것 같은데 요즘에 드라마 중에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뭐 직장 생활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큰 사무실 하나에 모든 업무가 유기적으로 흐름이 갈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흐름이나 어떤 업무 처리가 빨라지겠죠. 근데 대신에 뭐냐면 가운데 뭐야 사장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여기서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건안 좋겠죠. 대실주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실 배정 방식이에요. 뭐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실주의의 이점만 나오네요. 자, 실내 공간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칸막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요? 칸막이가 있으면 칸막이 공간 자체도 영역이잖아요.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용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무의 흐름을 직선화하는데 편리해요. 그리고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식이죠.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해서 대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곳이 또 따로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만 왕따예요. 과별로 직원 상호 간의 행동상의 비교가 이루어져서 통제가 쉬운데 이건 이점만 나와서 그렇지 단점이 뭐예요? 직원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자,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업무에 알맞은 면적을 확보한다.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불규칙한 형태보다 장방형의 사무실이 경제적인 배치에 유리하다. 장방형이라는 게 뭐야? 넓게 이렇게 네모난 식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불규칙하다는 거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기둥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사다리꼴이라든지 그러면 사무실 배치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에 저희 사무실이 중간에 있잖아요.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크지도 않은데 기둥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게 구획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짜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직사각형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방형으로 이렇게 딱 직각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 경제적인 배치가 유리하겠죠. 책상을 하나라도 더 놓으니까. 자, 사무 처리나 업무의 흐름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주된 부서를 먼저 배치하고 타 부서를 나중에, 당연한 내용이죠. 자,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해서, 뭐,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죠.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둔다. 요거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관련 깊은 부서는 가깝게 두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한다. 이거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토픽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확대 등의 장래를 예측해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무원 가까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 아니, 자주 사용해. 저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마이크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제 옆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답변을 달아야 돼. 그럼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책장이 제 옆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면에 마주치면 아무래도 이게 가불이라는 게 그치 않아, 이제? 예. 자, 통일된 사무 가구 기구를 사용한다. 통일된 사무 기구예요, 기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무 기구에는 뭐가 있을까? 책상. 아니면 뭐 기구 또 뭐가 있습니까? 사무용 기구에는 프린터,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광선은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좌측 어깨로부터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대요. 그러니까 광선이 좌측 어깨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이상해? 아니면 뭐, 앞에서 오는 건 그렇잖아요. 빛이 앞으로 오면 눈이 부시니까 안 되는 거지만, 뒤에서 오면은 어떨까? 뒤에서 오면은 또 이게 모니터에 반사돼가지고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광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오는 건 괜찮을 텐데, 왜 특히 좌측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항상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사무실 배치 기준 면적이 있는데 대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50평방미터예요. 보통 해배라고 이야기하죠. 평수로 나누면은 보통 한 20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의 마루 면적 이렇게 하면 1.5평 정도 됩니다. 예, 5해배. 예, 그 다음에 3해배가 이제 예, 한 평이 좀안 되는 거죠. 좀 적다, 그지? 자, 사무실 배치가 있어요. 자,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우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디는 책상을 두고 어디는 집기를 둘 것인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아, 그 유기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직원들의 배치는 어떻게, 부서 배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반을 편성하는 것. 요게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의 설계가 있네요. 자, 우선은 총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인간 공학적이어야 되고, 환경적이어야 되고, 지각적이어야 되겠고, 동기 유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인간적인 거는 손발이 닿는 범위, 키보드와 팔의 각도, 화면을 향한 시각, 체형, 능력, 뭐 이런 것들. 인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환경적인 거는 채광, 온도, 이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채광,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온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습도, 소음, 공기청정도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지각적인 요인, 시청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시각 범위를 고려한 문서와의 거리, 음원의 방향. 자, 다음에 동기유발 요인 같은 경우는 지위, 귀속성, 충족성,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그지? 동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게 할거 아니야. 네? 자, 책상 배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양식과 동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라는 거는 대결하다 할때 대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동양이라는 같을 동이에요. 그래서 같을 동, 동무. 동동물에 밥 먹었나? 이거 할 때. 그래서 동향. 이거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양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는 방식이고, 점유 공간이 적게 되겠죠. 마주 보게 되니까요.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왜 점유 공간이 적을까요?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책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상이 놓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무원이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양식 같은 경우에는 책상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서비스 에어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 의자가 내려가는 분, 나가는 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점유 공간이 적게 되겠죠.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그랬는데, 당연히 촉진되겠죠. 전화기를 공동으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쓸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눈치 보여요. 그래서 파티션을 높게 올리면 좋겠죠.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에 잡담의 기회가 증가가 되고 감독이 어려워지게 된대요. 자, 대신에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대인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하대요. 앞쪽만 쭉 보고 있는 거야, 한쪽만. 에? 등 보고 얘기하니,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그런 거죠. 자, 대양식에 비해서 10~20% 공간이 더 필요하대요. 전화 대수에 따른 불편함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대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고 연속적인 업무 흐름에 어렵대요.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 공간이 적고요.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되지만 정신 집중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책상 배치 방법은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점유 공간이 적어.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의사소통을 촉진되지만 정신 집중 작업에 어려운 거? 네, 대항식이 되겠죠, 대항식. 사무실을 너무 세분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예, 바로 대사무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시킨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능한 독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대요. 자,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큰 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 맞는데 독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좋기는 하죠. 프라이버시는 확실히 확보가 되긴 하겠지만 업무의 흐름이 지금 끊길 수가 있잖아요. 문을 항상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노크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사무 환경 배치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광선은 우측 어깨로부터 받냐? 자, 광선은 우측 어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우리 어디라 그랬어요? 좌측이라 그랬어요.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 전면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뭐라 그랬어요? 마주보고 있으면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방문객의 접촉 기회가 많은 부서는 입구와 가장 먼 자리예요. 가까운 곳에 한다 그랬죠. 작업자가 빈번히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비품은 가능한 직무자 곁에 배치한다 해서 4번이 맞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봤다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쪽의 문제들이 요즘에는 좀 비율이, 출제 비율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도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